최윤영이 대체 왜? 금품 절도에 이해 불가 충격. 절도 혐의로 입건된 배우가 최윤영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서울 경남 경찰서는 지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미스 코리아 출신의 배우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스는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범행 주인공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되자 한 언론이 실명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최윤영은 1995년 미스 코리아 선으로 뽑혀 이름을 날린 뒤 탤런트로 데뷔해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영화 투사부 일체 등에 출연했으며 요가 관련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 씨의 집에 놀러갔다. 김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 80만 원과 10만 원 자기업 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도난 수표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돈이 출금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 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도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특히 평소에 피해자 김 씨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네티즌들은 얼굴 이름이 다 알려진 스타가 260만 원을 훔치다 입건되다니 평소에 생활고에 시달렸던지 도벽이 있었던지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